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도칠성 김한샘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좀비 기출특강 가불변 사례 표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비 기출문제집에서 가불변 사례 문제만 골라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가불변 사례편 제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은 태우원칙이 도달 주의입니다. 111조 1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 주의인데 이때 도달이란 의사표시를 안 때, 요지한 때가 아니죠. 아직 몰랐더라도 요지 가능한 때, 알수 있었을 때부터 도달로 봅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의사표시 내용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때부터 도달입니다. 상대방의 통지 내용을 꼭알 것까지 요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수 있는 그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때부터 도달이 됩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 발신 후 사정 변경 111조 2항, 2항입니다. 이 조문은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자, 이걸 계약법에서는 청약자, 청약자로 바꿔냅니다. 다음 그 통지, 이 통지를 계약법에서는 청약으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나 계약법,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원칙 유효인데, 그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계속 발송할 때 멀쩡했죠.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들의 유효란 말이죠. 즉,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보내는 표의자고 을이 상대방인데, 의사표시 발송할 때는 살아있고 멀쩡했습니다.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합니다. 그러더라도 발송할 때 멀쩡했으니까 도달하면 그들의 유효. 그럼 효력이 바뀌지 않았죠? 따라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 유효입니다.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유효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뒤처리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의 편지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그때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따라서, 설령 을이 갑 편지 읽었더라도, 갑은 야, 넌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을 뒤에 법정 대리인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사실 안 후에는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읽었지라고 그때는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도달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제 다만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사실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죠. 대항할 수 있다란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시동달을 보겠습니다. 이건 법조문 주의하세요. 표의자가 자 과실 없이죠? 무과실입니다. 이걸 감정평가사에 과실로 인하여라고 냈죠. 과실로 인하여 틀리고 무과실입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더라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과실 없죠? 이때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동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 즉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무과실 꼭 기억하세요. 자, 좀비기출문제집 20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그 후, 즉 발송 후 사망하면 그대로 유효 그랬죠. 사망하면 해제 의사 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틀렸죠. 그대로 유효,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 을, 을이 갑의 해제 의사 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니죠. 아직 몰랐더라도 요지 가능하면 그때부터 도달이 돼서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그럼 도달하면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를 이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죠. 이처럼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보냈어요. 근데 반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주의하세요.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그러니까 사설을 끊으면 을에게 도달했죠. 을은 지금 능력자죠? 정상인이라 이미 갑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미 효력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을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받는 경우, 그래도 을에게 도달할 때는 능력자였기 때문에 이미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랫줄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생겼어요. 이미 생겼습니다. 생긴 후에 성년후견 개시가 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약 이틀 정도, 3일 정도 사례편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는 사례편도 꾸준히 잘 공부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민법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그 10월달에 동형 모의고사면 너무 늦습니다. 1차는 지금부터 앞당겨 하시고 9월달에 2차 동형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중개사법 2차의 효자 과목이죠. 아직도 중개사법이 어려우신 분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